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신혼여행도 하와이를 못 가봤고 하와이에 좀 가보고 싶은데 하나님, 내 기도를 좀 응답해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뭘 원하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하와이까지 여기 레던드 비치에서 하와이까지 다리를 좀 놔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좀 기가 찼어. 야, 그까지 뭐 다리를 놓냐. 그냥 비행기 타고 가도 되지. 그냥 다리를 놔주면 그 바닷가 사이, 바다 사이로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아, 그건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든다. 너 한 번 그 하와이 갔다 오자고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해야 되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실 그러면은 제가 저희 집사람 마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때는 알아서 이렇게 가지고 알아서 했더니 막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막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이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되지, 이걸 이런 걸 가지고 나한테 묻냐고. 이게 알아서 하는 말이지 나보고 진짜 알아서 하는 말인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말인지, 이게 도대체 그때 상황마다 다르니까 아내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여자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좀 제게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다리를 놔주겠다고. 사람의 마음을 알기도 쉽지 않고 또 자기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꼭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신약에 와서 표현했거든요. 근데 구약에 그 모든 다윗의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윗을 평가할 때에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자기의 일평생 모았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참 멋있는 인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에 몇 가지 참 씻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오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구조사를 해서 백성 중에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간음죄를 지어서 그 죄를 또 덮으려고 사람을 죽이도록 명령하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살인교사죄까지 지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어떤 인물보다 다윗이 참 악한 인물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폭력한 가운데서 그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범죄한 것을 덮으려고 사람까지 죽이도록 하는 그런 아주 계획적인 범죄를 행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가 평가하기를 그 다윗은 아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국,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그 메시아의 왕국도 다윗의 왕국으로 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 와서도 그를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윗의 어떤 모습이 그토록 하나님을 마음에 들도록 했을까? 우리도 때때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뭘 잘못하면 너그럽게 봐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은 잘해도 사실은 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뭔가 조금만 안 좋게 하면 더 기분 나쁘게 보이고 더 안 좋게 보죠.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실수를 해도 이미 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려고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보인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향하여서 그렇게 반응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참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에 콕 맞았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또 내 마음에 맞다고 하셨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막강한 나라, 그리고 군사력도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블레셋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 이르되 하나님 앞에 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물어봤는가 하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신 거예요. 초대왕 사울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하나님께 묻질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 블레셋의 그 막강한 군대 엄청난 군사를 보고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크게 떨렸을 때 그 사울이 했던 행동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신접한 자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신접한 자라는 것은 이제 그게 영매자라고 해요. 또 영매자가 아니고 그게 또 단어로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어떤 귀신을 불러와서 어떤 신통력을 바라는, 앞으로 장대를 예견하는 이런 신들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국가적인 그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됐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사울은 자기 인생의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묻고 거기에 도움을 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다른 어떤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분이십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아들을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이것까지 달라고 하면 너무 황송한 거 아닌가, 너무 미안한 거 아닌가, 너무 염치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맡길 게 없다는 거죠. 아들 줬다는 말은 다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다 주신 사람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내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어려울 적에 나를 찾으라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모습은 승리를 했을 때의 반응입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11절에 나옵니다.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셔서 가서 올라가서 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는 그 장소가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갬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들을 퍼뜨셨다 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대적들을 마치 물을 쪼개는 것처럼 다 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 그 지역 이름이 바알 브라심인데 바알 브라심은 원래 이름이었고, 그리고 다윗이 바알 브라심이라고 부른 것은 다른 의미로 또다시 그 지역 이름을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의미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 브라심 뜻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이라는 뜻이 주라는 뜻입니다. 바알, 주. 그리고 브라심은 격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격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블레셋 저 대군을 격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다윗은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올라가서 치라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 손으로 쳤다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자기 손을 통하여서 적들을 격파하게끔 적들을 치게끔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와주셨다고 전쟁의 승리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의해야 될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내 손의 능력으로 이런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거라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먹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때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을 그때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렇게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한 이후에 이 전쟁이 자기가 전술을 잘 펴서
자기가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신앙생활하고 또 선교사역을 하면서 그의 고백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아,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입술에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무상 남아있는 것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그곳에 두고 그냥 도망을 쳤습니다. 고대 전쟁에 있어서는 그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숨기고 있는 그 신, 그 우상을 전쟁터에 가지고 왔다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그 신이 이번 전쟁에서도 함께 가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달라고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 우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때 당시 뭐 블레셋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고대 전쟁을 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의 그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법궤마저 빼앗겨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도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는 똑바로 살지 않아놓고 이제 법궤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고 그냥 법궤를 들고 갔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을 전쟁터에 가지고 나왔다가 전쟁에서 패하면서 도망가면서 이 뭐 우상 들고 갈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그냥 도망을 온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갔던 그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을 이 다윗이 다 불에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이 불에 태워서 없애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적국의 우상이지만 그것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그 군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그것이 마음을 미혹하는 어떤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나라 그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이 바로 아세라고 바알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갔으면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믿고 거기 있는 신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이래야 될 것인데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천막 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아니, 집도 좋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와 도대체 이 인간들은 어떻게 해서 이래 잘 사나 보니까 그 인간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인 거예요. 우리도 저 신 섬기면 우리도 더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미혹이 되어서 그 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들을 이 다윗이 알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될 것 같은 그런 우상들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만약에 그것을 그냥 두었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미혹될 수도 있고 그것이 혹시 어떤 재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두면 또 재산 때문에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아예 불태워 없애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때때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미혹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요소들을 우리의 삶에서 아예 근원부터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라면 원인 자체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다면 원인 자체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로 침범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번 패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열을 받아듣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보면 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 온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전쟁을 해가지고 이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놈들이 또 왔습니다. 지난번하고 똑같은 적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굳이 또 기도하지 않고 지난번에 하나님이 저놈들은 나쁜 놈들이니까 저놈들하고 싸울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믿고 그냥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물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서 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희석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듣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냥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냥 올라가라는 말은 그냥 선제 공격하라는 거예요. 돌아갈 것도 없이 그냥 맞짱 떠가지고 선제 공격해서 그냥 적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제 공격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라는 거예요. 유배해서 돌아가서 그것도 바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거기 이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매복해 있다가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기습하는 것도 시간을 정해줍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그럼 뽕나무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서 그런 걷는 소리가 어떻게 들릴까요? 원래 군인들이 걷는 소리는 길에서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무 꼭대기에서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답변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지금 뽕나무 위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지금 적군이나 다른 어떤 연합군의 어떤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하늘에서부터 걸어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군대의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적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쳐들어왔는데 지난번하고 방법이 완전 달랐던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지난번에 하나님이 저것들은 별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올라가서 치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쳤으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쳤을 것 같아요. 아마 적들도 오면서 아마 지난번에 공격해오는 그 방법을 자기들이 터득했을 거예요. 저것들은 그냥 앞뒤 안 가리고 그냥 공격해왔다고. 이번에는 공격해오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가지고 아마 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승리에도 보면 다윗이 자기들만의 어떤 공격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적들로 하여금 이제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전쟁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제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을 인도할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할 때가 있었는데 그 이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이사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광야에 옮겨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사를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이사를 가면서 이집저집 보러 다녔는데 근데 우리도 보러 다녔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갈 집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찾고 계셨다고 제가 미국 와서 이사를 한 14번인가 15번인가 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항상 너무 바빴을 것 같아요. 보통은 이사를 그렇게 자주 안 갈 건데 이게 워낙 자주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이사 다닐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집을 엔터비 내릴 형편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갈 상황이라든지 그 마음에 맞는 집에 우리의 마음이 가도록 우리의 발걸음이 가도록 그때 갔을 때에 그곳에 집이 비도록 그리고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앞서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 미국 와서 저 도움 받고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게는 저를 28년 전에 이 미국 땅에 보내가지고 원래 제가 미국 땅에 오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전 캐나다 토론토에 가면 그게 일하는 거고 그냥 교회 전도사로 있으면 등록금까지 생활비까지 다 대주기로 했던 그런 상황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셔가지고 비자까지 다 받아놨는데 이 LA 땅으로 보내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이런저런 밑바닥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제가 얻었던 정보들, 배웠던 것들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먼저 이 미국 땅에 28년 전에 보내가지고 이런 일들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시고 그런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명령대로 순종하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른 방법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한번 해봤던 스타일이 있고 해봤던 일들은 그 다음에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와 똑같이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전쟁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러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올라가 선제 공격하라. 그리고 또 물으니까 이번에는 선제 공격하지 말고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에서 기습 공격을 하라. 그리고 공격하는 시점도 군대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내가 먼저 가서 싸울 테니까 그때 내가 그 다음 들어오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상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일러주실 적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초대왕 사울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울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도 백성들에게서도 자기 입장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입장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보통 적들이 쳐들어오면요. 일반 왕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리고 장수들을 다 불러모으고 그리고 이제 어전회의를 하는 거죠. 어전회의하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대책을 세우고 전략을 짜고 또 군사 작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계획을 해서 이제 공격을 하든지 수비를 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은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어전회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다윗은 어전회의를 한 것이 아니라 신전회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공해 왔을 때에도 다윗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액면 그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미얀마에서 헌신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저더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영국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케이라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케이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그리고 세 번에 걸쳐서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인도 정부가 선교하는 것을 아주 방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 윌리엄 케리 그 이름을 따서 파사디나에 보면 윌리엄 케리 유니버시티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학교인데요. 거기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따가지고 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저더슨 선교사님이 윌리엄 케리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해서 그런 참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훌륭한 선교사역을 할 수가 있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이 윌리엄 케리가 그 저더슨 선교사님을 데리고 자기 이제 정원에 한 옆에 있는 한 곳에 데리고 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고 이곳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새벽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6시에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하루 일과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나면 다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 사역에 제가 성공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윌리엄 케리가 훌륭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 두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첫 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그냥 올라가서 치라고 했습니다. 올라가서 치라고 할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뒤로 돌아서 이제 기습 작전으로 기습 공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했더니 바로 하나님은 승리를 남겨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다윗이 전쟁에 있어서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전쟁에서 장배가 굵은 사람입니다. 집에서는 양 키우면서 사자들하고 싸우면서 뭐 전쟁을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년 때에 골리앗과 전쟁을 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장수로 발탁되어가지고 계속 전쟁터에서 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들이 오면 아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나름대로 늘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이 어떤 때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되는 거니까 이건 별거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했을 때에 안 되는 경우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거 안 된다고 그거 방법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이게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다. 너무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려주시고 그리고 닫힌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또 행동하기 전에 기도했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엄마
아빠, 나 이런 걸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아, 그래? 아, 그렇게 한번 해보라. 근데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 너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엄마, 신경 안 써요. 그냥 내가 할 건데, 그냥 끝이야. 이렇게 하면 왠지 소외당한 것 같고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뭘 하려고 할 때에 아, 이거 이렇게 한번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했냐고 이제 물으면 그거 참 좋은 생각이고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 아주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뭘 이렇게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 당신 뭐라고 했다고 내가 할 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무시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뭐 하나님도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사울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친접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얼마든지 전쟁에 참 유능한 장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잠자다 굶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제가 있을 적마다 하나님에게 물었다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던 다윗을 17절에 보면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도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내가 먼저 다 해놔놓고 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문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행동하기 전에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출발한다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먼저 다윗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고 싶은 분이 있으십니다. 오늘 받을 은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시면 좋습니다. 혹시 안 했다면 다음 주부터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분노 가득할 때 기도하는 날 화가 치밀고 억울한 느낌이 들고 할 때에 그때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해 달라. 그리고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하는 날 주가 함께 당하시면 너희 이기라. 나의 일생 당하도록 기도하리라. 죽게 맡긴 나의 생의 영혼. 기도는 우리의 안식 피처로 인도한다. 앞이 캄캄할 때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기도 잊지 말라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처럼 나도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우리가 이루어놓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그런 요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시니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